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빠 꼭지 따고 이거 식초를 씻어야 돼. 야, 일주일 전보다 크긴 크다. 커지긴 했지? 아빠 이게 송진이야. 이거 송진이지? 근데 이 나무에서 왜 송진이 나와? 글쎄 말이야. 그치? 잣나무에서 나오는 거지? 송진. 잣나무, 송. 아빠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아빠가 잣나무를 그렇게 사왔어? 그거 송진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 맨날? 뭘 어떻게 산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따온 거야? 아빠 요새 잣나무가 있어? 그럼 강도에 맞어. 그래? 아빠 이거 좀 떼어봐봐. 오늘도 한번 담고 그때도 한번 담아야지 되겠다. 이건 아빠가 해야겠다. 아빠, 응? 마당이 있으면 무슨 무슨 나무 심고 싶다고? 감. 밤. 아, 밤은. 밤나무는 아니야? 응. 왜? 집에 힘들어? 힘들어. 밤나무는? 어, 괜히 떨어져서. 떨어져서 머리 다칠까봐? 응. 포도나무. 포도. 자두. 자두. 복숭아. 살구. 살구 맛있어? 응. 아빠 어렸을 때 살구 맛있었어? 응. 요새 살구는 별로 맛이 없던데? 정신성 꼭 심어야 돼. 대추. 나 응. 대추나무 꼭 심을 거다. 응. 그러고 또 사과. 사과. 배는 심지 말자. 아, 배 심어야지. 배 심고 싶어? 그럼 배를 안 심으면 어떡해. 배 맛있어? 아, 배 안, 배서도 안 먹어봤어. 아니, 그렇게 맛있는 나무가 있으려나? 그럼. 그래, 나 앵두 심는다. 응, 앵두 심는다. 체리 심을까? 체리 글러서 한국은. 아, 나 체리 심을래. 그러면 머루는? 머루. 머루 심지. 머루도 심어? 그럼. 그럼 완전히 과수원이야. 너무 많아. 그 정도 심으면 돼? 응. 꽃은? 꽃 안 심어. 꽃 안 심어? 주로 먹는 것만 심어 오지? 응. 왜? 먹는 종류가 그렇지. 아빠 아까 그 산딸기, 외국 산딸기 어때? 외국 산딸기 좋지. 야 그거 맛있겠더라. 아빠 이거 풀밭에 버려도 되지? 꼭지는. 응, 풀밭에 버려. 그러면 이제 내가 씻어야 돼. 내가 씻게. 응? 내가 씻게. 아빠가 아니 이거 식초물에 담가놔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아빠 이거 봐봐. 뭐하네 지금. 자 이제 식초를 넣습니다. 자 식초를. 고마워. 이제 독을 닦아야 돼. 야, 오랫동안 안 쓰셔가지고 도구 안에 곰미줄이 있어, 아빠. 아빠가 엄청 항아리 갖고 싶어 했지? 이거 가지고 서울 가래. 그럼 아빠 이거 가져가서 뭐 할 거야? 아, 된장도 담고. 매실 익으면? 매실 익으면 빼고? 응. 된장을 담는다고? 그럼. 아빠가? 그럼. 콩을 사서? 메주를 써서? 그럼. 아니 무슨 콩을 사가지고 메주를 담는다고? 아 네가 된장 맛없는 것만 사오잖아. 된장? 어. 내가 언제 맛없는 것만 사와. 나 되게 맛있는 된장 사오면. 아빠 맛있는 된장은 아빠 어렸을 때 먹었던 게 맛있는 된장이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집에서 담그면 나 있어. 아빠가 담을래? 응. 그래 올해는 담자. 그래. 아빠 이거 독에 물이 차니까 너무 무거워. 어, 살살 살살. 아, 독이 너무 무거운데? 아니 아빠 오지마. 아빠 힘들어 한대. 잘 만든 항아리인데 뭐.
잘 만든 항아리지? 아주 예쁜 항아리지? 독이 너무 무거워. 나 독 들지도 못하겠어. 아우, 아빠가 2년만 젊었어도 좋겠다, 그치? 그럼 아빠가 이거 다 해줄 텐데. 아빠 이거 독 들고 가지도 못하겠어. 됐어. 자, 됐나요? 됐어. 독 겉은 됐나요? 됐어. 나 옷 다 젖었네. 아빠 이제 독 안 해도 닦을게. 또. 됐어, 안 해도 됐어. 안 해도 됐어? 한 번만 더. 아빠 이 안에서 이렇게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도출 하면 돼?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 나 국진이 오빠랑 같이 와야 되겠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늘? 내 잠 못 자서 그런가 봐. 아빠 한 번 더 헹궈야겠어. 아, 그럼 국진이하고 같이 와. 어? 국진이하고 같이 오라고. 아, 이게 도와주지 못하겠다, 그치? 사람들이 힘없는 아빠 좀 그만 시키래. 아빠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아, 내가 힘 있어. 아빠가 힘 있어? 네. 이제 이 마지막이다. 물이 안 나와. 아, 기다려. 내가 할게. 자, 이제 됐나요? 다 안 나왔어, 물. 아빠, 우리 괜히 독이 하는 거야. 무거워 죽겠어. 토치를 할 거라네. 나 손가락도 쓰지 말라 그랬는데, 나 이거. 됐어. 자, 내가 아빠 때문에 이거 한다. 여기다가 놓을까요? 여기다가. 토치로 하고 거기다 말리면 되겠죠 뭐. 우와. 언니 위치가 좋아. 아, 여기다 놔주세요. 여기다가? 네네. 아, 이제 다 된 거구나. 이제 됐어. 독은 다 됐고. 아빠 이제 이거 물기를 빼야 되거든? 어떤 걸? 매실을. 그걸 어떻게 빼? 어떻게 빼냐고? 여기다 물기를 닦아서 여기다 넣을래. 어때? 살짝 마를 것 같은데, 저 햇빛에 놔두면? 아빠 어디 가요? 이거 보여줘. 누구 먹으라고 줬어? 어디로 던져버렸어? 좀 먹게. 펜스 봐. 아빠 어디 가? 여기 개한테. 날이 좋아서 금방 좀 건조되는데? 그치? 오, 다 말랐어, 벌써. 아빠 참외 먹어. 초콜릿가 있으니까 좋으네. 근데 아빠 이 독을 가져가서 집으로 못 올려놓을 것 같아, 너무 무거워서. 그치? 어떻게 들어, 이거 매실 들어가면 얼마 무거워지는지 알지? 내가 먹어. 아빠가? 아, 카트에다가 실고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하고 설탕하고 버무려서 독에다 넣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빼고요. 물기를 닦고 여기다가 이제 버무릴 거예요. 오, 많이 말랐다. 응? 날씨가 좋아서. 아빠 이제 이거를, 아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담가보자. 버무려서 넣는 방법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뭐 매실 이건 한 번도 원래도 안 해봤잖아. 그 뚜껑을 아주 열어 이렇게. 뚜껑을? 요새는 이게 안 열려 아빠. 그래? 옛날에 열렸어? 그럼. 이거 하나 열어봐 아빠가. 올리고당을 넣으면 당도도 조금 적어지고 빨리 숙성도 된대. 열리나요? 안 열리지? 야, 다 이 노랗게 익은 황매실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당뇨 있는 분들은 원당이라는 거 사탕수수에서 나온 걸로 하면 좋대. 응? 올리고당이라는 게 뭐야 이게? 올리고당이면 이게 설탕 대신 넣는 건데 이거가 수수, 사탕수수야. 알았지? 봐봐, 여름에 매실청 시원하게 한 잔 먹으면 맛있지? 아빠 좋아해? 이게 1.2kg야. 그러니까 2.5라고 생각하면 저거 반만 넣을게, 설탕. 반? 아빠 앉아, 이제 다 됐어. 자, 이제 버무립니다. 아빠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 이야, 진짜 금방 숙성되겠어. 아빠 이제 늦게. 아빠 양도 딱 적당하다. 반이나 차겠네? 어? 반. 아, 반 더 찼어. 아주 좋아. 오, 아빠 이거 꿀 같아. 아빠 거기다 놔 그냥. 아니 무슨 그렇게 힘을 썼는데 또. 그래 거기다 놔. 아빠 집에 가서 삼베 같은 걸로 저거 덮어놔야 되지? 삼베? 어. 몰라. 어? 몰라? 그 말 대신 못 쓰기로 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납니다로 쓰기로 했잖아. 그래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할 수 없죠. 아빠 이 정도면 됐나? 페이퍼 타월 플리즈. 아빠 이게 더러운 걸 왜 줍대 내한테? 그걸 닦고 한 번. 아니 더럽잖아요. 깨끗이 해놓고 또 아빠한테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내한테 뭘 한다. 빨리 변명 좀 해봐. 아닙니다, 우리 딸 수지는 참 착합니다. 말 좀 해줘봐 빨리. 그래? 뭐라고? 우리 딸 수지 착합니다. 진짠가요? 그럼. 아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 잘 얘기를 해야죠. 그래 진짜 그렇다니까. 이리줘. 자요. 아빠 팔이 날아간다. 들어가려고 그래 제가. 끝났네요. 자 완성. 화장실은 좀 갔다 여기로 들어가. 갔다 오세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항아리를 하니까 좋긴 하네. 팔이 들어오는데. 야, 항아리는 좋지, 숨을 쉬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